0584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스틸리온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동사는 1988년 설립되어 도금 강판 제품과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하여 강건제, 가전, 자동차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알루미늄 도금 강판은 자동차용 및 가전용으로,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은 강건제 및 자동차 시장에, 아연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제품은 강건제, 가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음. 2014년 미얀마에 미얀마 최초의 컬러 강판 생산 공장인 미얀마어 파스코 C&C를 준공, 2019년 도금 공장, 미얀마 포스코, 을 인수함. 기업 개요 대시 철강 냉연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냉연 강판, 아연 도금 강판, 알루미늄 도금 강판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함. 대시 미얀마 양곤의 철강제 제조 및 판매 업체인 미얀마어 파스코 C&C 컴퍼니 리미티드를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국내 냉연 제품 시장은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이 과점한 가운데, KG스틸, 동국제강, 세아CM 등이 그 뒤를 이어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도 가전산업의 부진으로 도금 및 컬러 강판 등 냉연 판재료 수요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와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이자 수익과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냉연 판재료 수요 감소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포스코스틸리온의 시가총액은 3,22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57위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상장 주식수는 600만 주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7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0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1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2배, 58,3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9번지억 원, 1433억 원, 3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 원, 987억 원, 229억 원입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59%이고 유보율은 1038.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5 더하기 1.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의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3,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900원보다 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0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포스코 스틸리온